통회하는 자. 여기 통회하는 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가루가 된 영혼들.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 버린 영혼들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죄를 도려낼 뿐만 아니라 영혼이 부서져 가루가 되도록 깊이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참 대선 후보들 그 부인들이 말이 많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죠. 국민대 사과문.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들을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때,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한번 했어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됐죠?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이거 하나님 시비 걸지 마세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사람도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서져 가루가 되도록 깊이 회개하고 뉘우쳐라.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영혼이 부서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는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 알갱이를 큰 맷돌에 넣고 갈면은 그 포도가 다 부스러지고 진이겨져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이 부서지고 진이겨지는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진이겨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는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우리의 죄, 우리 죄인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부서지는 영혼으로 기도하셨다면 정작 죄사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도 역시 죄를 도려내는 아픔과 부서지는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박힌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죄에 대한 아픔을 부서지는 영혼의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 바울은 다윗의 통회하는 영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해도 해도 부족하다. 해도 부족하다 그 말이죠. 다윗은 이러한 자가 의인이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서 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까?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정작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악한 것, 우리가 배드라고 말하죠. 이불, 악한 것, 마귀, 악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악한 것이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악이 세상에서 악한 것이 악한 것들이 악인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쾌락이 되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육신을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은 악이죠. 죄악인데 이것들이 악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쾌락이 되지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된다 그 말. 왜냐하면 의인들은 세상의 죄와 악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면은 내가 그 지은 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주거나 큰 여러 가지 이 손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아픔과 고통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죄를 범치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짊어지는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픔이 성도의 고통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해서 그의 모든 뼈, 즉 의인들의 모든 뼈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혹시 다윗이 예언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들, 이 구절의 말씀들은 어린 양의 뼈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증명이 되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두고 20절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뼈가 온전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온전했던 것처럼 죄와의 싸움과 고난 속에서도 통회 자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도록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뼈, 이 뼈는 몸속에 있는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죠. 그런데 이 뼈를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즉 마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해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마지막까지 온전하진 않아요. 병들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몸은 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악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케 하신다.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악인 속에 있는 악한 마귀가 악인을 죽인다고 악인을 멸한다고 하는 영적 원리를 이 다윗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부모나 조상들에게도 돌립니다.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불행,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상들을 탓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실상 악인의 멸망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 악한 것 그 자체예요. 악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그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죄악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더구나 조상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악인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자랑하고 잘못되면 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악을 도려내고 처절하게 잘라내면 그 악인도 살 수 있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도려내고 악한 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통회 자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죽이고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곧 번제요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탓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 내 영혼을 내 마음의 죄를 갈기갈기 찢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영혼의 탄식과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울고 불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악한 것을 통해 자복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재물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의 단 위에 올려 태워드리듯 저희들의 죄를 다 찢어내고 또 다 조각내어서 더럽고 악한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